이번 시간에는 8비트 연습곡 물보라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20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가 있으니까 7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2절을 쭉 연주를 하다가 18번째 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21번째 마디로 건너뜁니다. 또 계속 쭉 가다가 63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23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시 쭉 연주를 하다가 51마디에서 투코다가 나오니까 64마디를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법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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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첫 번째 주법을 연주할 때 D 마이너 9 코드만 조금 다르게 연주를 합니다. 오른손 주법은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다운 업, 다운 업할때 1번 손가락을 살짝 떼줍니다. 두울할 때죠. 하나, 두울할때 1번 손가락을 뗍니다. 그다음에 세엣할때 다시 1번 손가락을 누릅니다. 하나, 두 울, 세 엣. 하나, 둘, 자, 두 번째 주법입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업. 세 번째 주법입니다. 다운, 다운 업, 헛손질 업, 다운 업. 자, 악보에 각 주법의 번호를 붙여놨으니까요. 그 번호를 보시고 해당하는 주법을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곡에서 약간씩 다르게 연주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22번째 마디입니다. 8분 쉼표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7개는 8분 음표입니다. 8분 쉼표 나올 때 오른손으로 줄을 멈춰줬다가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하나, 둘, 셋, 넷. 67, 68, 69마디입니다. 이 노래는 원래 페이드 아웃으로 끝나는 곡인데요. 연주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지듯이 끝나는 곡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페이드 아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이브 연주할 때는 이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서 해보겠습니다.